지난번에도 여기 저 오프닝을 찍었었는데 오늘도 고향에 놀러 왔어요. 뻔뻔한 마켓 고향이라는 행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이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뚜벅이 여행 코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지금 행사하는 곳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일단 혼자 왔고 여기서는 아 제가 이런 플리마켓 구경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머 오늘 너무 예쁜데? 그리고 여기 사진전도 열렸다고 들었는데 저 여기 갔었잖아요. 여기 진짜 예쁜데 나도 이렇게 좀 제출을 할걸 그랬나? 아니 근데 고양시에 진짜 예쁜 데 많아요. 저 여기도 갔잖아요. 대박. 제가 오늘 다녀올 곳이 이 고양 관광특구인데요. 일단 지금 요 뻔뻔한 마켓 고양 구경하고 그 다음에 고양 아람누리 미술관,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일산호수공원 이렇게 산책을 한 다음에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데가 일산호수공원 가로수길이에요. 여기서 밥을 먹고 이제 다시 6시에 여기서 옥탑방 영화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오려고 합니다. 여행 관련해서 전시회가 열렸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막 되게 상점이 만났더니 여기가 또 웨스턴점이라고. 어머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안녕. 어머 달마치안 처음 봐요. 우와 떡볶이도 팔고 지금 제 앞에 보이는 풍경이에요. 와, 여긴 아직 가을인데 길이 예뻐서 따라가려 했는데 잘못 왔어요. 역시 내가 그럼 그렇지. 이번엔 꽃 전시관이랑 북카페 같이 있는 카페에 왔는데 와 미쳤다. 여기도 너무 예쁘다. 와 대박. 아 플라워 센터랑 같이 있어서
아기가 더 예뻐졌어요. 저는 이제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에 가려고 하는데 가로수길 가는 길이 너무 낭만적이어가지고 이거 그냥 조형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 일산 호수공원만 해도 진짜 볼 게 많죠. 뭐야, 연못이야? 이제 드디어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 거의 다 와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예전에 여수에서 갔었던 하나 아쿠아 플라넷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은 여기 와도 될 것 같고, 오, 이런 노래하는 분수대도 있네요. 도착! 일산 호수공원 도착.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예뻐요? 와, 진짜 저 여기 약간 좀 유럽 아울렛 온 느낌? 잘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여기서 밥을 먹을까 하고 왔는데, 맛집이랑 뭐 이런 쇼핑할 수 있는 곳이랑 카페랑 이런 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는 저기 한끼 식사 샐러드 본다 해가지고 저기로 갈게요. 마무리로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빈백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빈백에서 이렇게 보는 건가 봐요. 원래는 여기 옥탑방에서 하는데 그 기상 상황 때문에 여기 상영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 원래 분위기? 네, 솔직히 춥긴 추워요. 아, 여기도 분위기 진짜 좋다. 벌써 밤이 됐어요. 제가 오늘 오프닝도 여기서 했으니까 엔딩도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탑방 영화제까지 다 보고 이렇게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한 8시? 그래도 뚜벅이로 엄청 알차게 오늘 여행을 잘한 것 같아요. 577. 오늘 이렇게 뚜벅이 여행을 했는데 진짜 고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만원으로 이제 하루 동안 여행하는 브이로그를 올렸었잖아요. 그때도 진짜 볼 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뚜벅이로 다니다 보니까 더 볼 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상당히 혼자 다녔지만 그래도 되게 알차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펀펀한 마켓은 저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3일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스토리에 올리자마자 시골지님께서 이제 여기 어디냐고 바로 물어보실 정도로 이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크리스마스에 갈 곳 없고 그러면 여기 와서 여기 펀펀한 마켓 구경하시고 좀 이득인 여행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런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양시 사랑해요. 안녕.